있는데요. 원예 산업학과 전공 수업 시간 학생들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파프리카입니다. 대체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했더니 파프리카의 씨를 모읍니다. 그리고 씨앗의 개수를 하나씩 세기 시작하는데요. 노란 파프리카 씨앗은 97개, 빨간 파프리카는 133개가 나왔습니다. 대체 파프리카 씨앗 개수는 왜 세는 걸까요? 이 빨강의 이 종자는 133개가 들어있어서 약 한 입당 500원씩 계산하면은 이 파프리카 하나에 6만 5천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 산업이 블루오션이고 이 종자를 개발해서 전 세계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농가나 이렇게 종자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고부가 가치가 있습니다. 종자 활력 검사를 통과한 종자만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TTC를 집어넣은 용액에다가 미리 사루 전에 물에다 불려놓은 옥수수 종자를 활용을 해서 담궈 놓을 건데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가까이 보시면요. 이미 겉에서도 붉게 염색되어 있는 게 눈에 띄잖아요. 이제 지금 이 붉은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옥수수 종자의 배분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붉게 염색된 것이 활력이 있는 좋은 종자라는 것을, 비싼 종자를 사용하는 만큼 좀 생산력이 좀 별로 그렇게 높진 않아서 좀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뉴스 기사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왜 종자가 비싸냐면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종자들이 많아서 로열티? 네, 그게 붙어가지고 이제 종자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 좀 더 육종을 많이 하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신품종을 많이 개발을 하든 해서 좀 더 저렴한 종자의 값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이렇게 발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원광대학은 농업과 공업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농공병진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걸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움직인다. 선생님, 여기 흰 반점이. 특히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 분야와 창의공학 분야의 융합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요리 안으로 들어가 쭉 이쪽으로. 보란색을 띄우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 기후 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 지역 8개 대학교와 그린 캠퍼스 실천 협약을 맺고 저탄소 녹색 성장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죠. 지금 보면 여기 균이 들어가 버렸어. 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썩어 버렸죠. 아, 농업은 모든 산업 혁명의 기본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소위 이제 녹색 혁명, 그린 레볼루션이 없는 국가는 그 후에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먹거리에 관한 혁명이 바로 농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농업의 핵심적인 영역은 끊임없이 육종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거고요.